공유 박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에 초대하고 싶다면 공유 박스 팬카페 오셔가지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출발. 라라. 우와, 거슴도치다! 아, 웃각이 울렸나봐요! 여러분, 너구리야구리. 지금은 2021년 5월 2일, 8시 1분이야구리. 아, 늦었네요. 오늘 아크릴이 도토리 조성조성의 새 이웃이 됐다고 합니다. 환영 인사 꼭 해주도록 할게요. 뭔가요? 사람 냄새가 왜 나 동물들만 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안내소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이 된대요. 그러면은 그 이제 깃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오예! 아, 오늘 안에 해결하고 내일 휴업한다고. 알겠습니다. 아, 이제 깃발 달 수 있나 봐요. 그쵸? 이제 여우리가 오나 봐요. 그쵸? 자, 오늘 저는 이제 밀린 우리 새로운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우리 형님하고 또 초이한테도 인사하고 오늘 옷도 사고 오늘 좀 정신없이 밀렸던 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작 하루 쉬었는데 왜 이렇게 밀린 게 많은지 그동안 알림 올리면 저한테 알림 올렸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우리 저번에 미니님 집에 갔는데 이렇게 귀여운 마이멜로디 의상, 귀엽고 긴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이멜로디 의상을 선물로 너무 감사하게도 주셨거든요. 오늘은 요 상태 요 착장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자, 우편함 먼저 확인해볼게요. 해피홈 아카데미에서 보고 왔습니다. 우와, 42,866포인트?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47,286포인트. 랭크 S래요! 와, 이거는 휘연이가 준 그 큐티파티 그 가구들 때문이다. 그쵸?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쇼핑에서 산 것도 왔어요. 제 그 볼링공, 포켓볼, 티셔츠 컬렉션하고 책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엄마가 갖다 놨나? 엄마! 줘봐! 아이, 정말. 아, 나 나비 싫어하는데. 아이, 아이. 우와, 화관도 있다. 오, 엄마가 우당벌레다! 우당벌레는 좋아해요. 이건 또 뭐야? 진주잖아? 우와, 우와, 우와. 어? 주머니가 가득 찼네? 일단 잠깐만 자리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돈도 있다. 엄마가 저는 안 했지만 엄마는 계속 했거든요. 엄마가 밀린 선물들을 막 옆에다가 놓고 갔나 보네요. 진주로 가구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진주 두 개로 진주 침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강아지 깜짝이야. 안녕, 뚜뚜. 뚜뚜가 목욕을 안 해서 좀 지저분하지만 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소지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와, 지난번에 우리 이틀 전에 우리 미니님께서 마을여행권 잔뜩 하고 선물을 또 잔뜩 주셨거든요. 일단 마을여행권은 제가 일단은 수납하기로 한번 보관을 하고요. 보관하고 수납은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자, 수납하기. 엄청 많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합격. 오케이, 요거 수납하고 지금 이미 주민이 꽉꽉 찼기 때문에 아직 더 주민이 필요 없어요. 자, 목재 옷장, 목재 책장? 어잉? 자, 목재 옷장. 이거는 제가 만들고 염색했던, 리폼했던 그 가구 같아요. 그쵸? 일단 뭘 갖고 있는지 좀 꺼내봅시다. 목재 책장 배치하기. 헐! 킹도이가 좋아하는 책장이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으로 리폼해가지고 여기 배치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인책! 아, 사인책 좋죠, 좋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산 것 같아요, 사인책은. 아닌가? 아니네. 여기 이거 있네. 책? 내가 산 건 이거구나. 그치. 오, 맞아. 펼쳐진 책 샀었다. 그쵸? 자, 요거는 뭔가 어려워 보이는 책. 돌려서 텐트 앞에 놓자. 텐트 안에서 누가 읽다가 이러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책 쌓아놓고 지금은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대로 다 대충 쌓아버리지만 나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 구성이 생기면 또 인테리어 새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 거실은 당분간은 제가 그냥 쌓아놓는 공간. 아이, 쌓을 공간이 없대요. 아, 이거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는 비밀 공간 책장이라고? 진짜로요? 그냥 목재 책장이라고 써있는데? 자, 배치하기. 나도 이런 텐트에서 책 읽고 싶다. 진짜 맘 놓고 실물책 읽어본 게 진짜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자, 그리고 책장은 이 뒤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이 야자를 치우고 여기다 한번 책장을 배치를 해볼까요? 책장. 제가 전에 책장 갖고 싶다 했거든요. 와! 이거 너무하잖아. 어떻게 뒤집어. 인테리어 모드로 이따 뒤집기로 하고 더 꺼내볼게요. 자, 그리고 아레카 야자. 야자는 아, 집이 너무 좁다. 이거 누구 집이야? 누가 여기다가 해산물들을 넣어가지고 집이 좁아졌어. 정말 리킬도 없고. 일단 그럼 보관하자. 일단 보관하고 옷장도 일단 수납하고요. 연꽃잎도 일단 보관할게요. 자, 그리고 트리 일루미네이션. 엄청 큰가 본데? 듬직한 조각. 큰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아름다운 조각. 이런 건 다 밖에다가 꾸미는 애들 같거든요? 목재 책장. 두 개나 있어! 어떡해. 완전 좋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네. 도님이 놔뒀어요.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여기 하나 놔두고, 얘는 여기다가 하나 놔두자. 아, 멍멍이.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됐다. 그리고, 멍멍이. 여기다 놓자. 자, 그리고 요거를 돌려서.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중에 리폼할게요. 나중에 리폼 하얀색으로 할게요. 너무 좋아.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가네. 아, 저쪽 방을 못 가잖아. 자, 일단은 계속 볼게요. 선물 받은 거. 해피홈 아카데미에서 선물 받은 아카데미 동상패. 진짜 큰일 났다. 내 방 지금 쌓을 대로 쌓았더니 고물상이, 진짜 고물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벽에 일단 걸고. 자, 그리고 사본공 옷 열어서 이거 밖에 갖다 놓을 거고요. 도롱이 하이? 도롱이 하이 이거 뭐지? 배우기. 도롱이 하이? 도롱이? 제가 펌페님이 저를 도롱이라고 부르거든요? 뭐지? 나를 아는 친구인가? 이것도 잠깐 수납하고요. 이거는 제가 리키 준다고 했거든요. 리키한테 갖다 줄 거고. 요거는 뭐야? 사본공원. 아, 오케이. 갖다 놓고. 얘네들은 일단은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롱이 아이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그쵸? 이 귀여운 지팡이는 여기에 나란히 놔두고 다시 나가볼게요. 나뭇잎으로 된 거예요, 도롱이 아이. 아, 진짜요? 여러분, 오늘 알림 아직 안 울렸죠? 알람 울리면은 저한테 꼭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롱이 아이가 뭔지 한번 보자. 도롱이 아이. 뭐야, 이거! 우가우가잖아! 우가우가잖아! 우가 좀 많이 와있네요. 마일리지 한번 받아볼까요? 낚시 달인이 되자. 300마일리지 받았고요. 기본은 인사부터. 오, 많이 받았다. 이거 받았고요. 그리고 지꾸미기의 달인. 아, 이제 다른 방에 가지는 못하지만 달인은 달인이죠. 그쵸? 친절은 최고의 덕무. 섬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친절한 일반인.
그리고 별똥별 아성원이 들어줘 요거. 15번이나 빌었네요. 별 그거 생겼다. 우리 오랜만에 그 여권 사진 바꾸고 갈까요? 마이 멜로디 이 상태로. 자, 그러면 오랜만에.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완전 까먹고 있었던 게 있는데, 제 꿈번지 주소가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그 업데이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섬에 올수 있다면서요. 그거를 제가 전혀 까먹고 있다가 수시랑님이 방송 끌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끄라고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알았거든요. 자, 이거를 앞에 정면으로 가서 조금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Y Y Y 다시. 여러분들 제 1일차 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서요? 왜말안 해줬어? 켜고 체크. 아, 이번엔 조금 귀엽다. 그쵸? 이번엔 좀 귀엽죠? 여기 요거랑 바꾸겠습니다.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오케이. 아, 이번엔 좀 귀엽네요. 자, 그리고 칭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뭐가 좋을까요? 아직 저는 여기서 둥실둥실 날지 못하니까 날지 못하는 뭐가 좋을까? 날지 못하는 편. 마음에 든다. 날지 못하는 편.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번 조금 다시 4번 공옷이랑 여기 엄마가 선물을 준게뭐 뭐가 있어가지고 연극용 사은 울타리. 지금 처음 만나는 거지. 우리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맞아. 그거 우리 엄마야. 진짜? 너무 귀엽다, 너. 안녕. 수다 떨자. 주말에 나 방송도 하고 편집도 하지. 만들어봐. 나는 책장을 하얗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 나 맑은 날이 더 좋아. 비 오는 날안 좋아해. 응. 맞아. 운치는 있지만 질척거리잖아. 맞아, 맞아. 맑은 날에 그늘에 있어야 될 거. 알지? 자, 일단은 엄마가 버린 것들 좀 주워볼게요. 화가는 너무 귀엽긴 한데, 제가 이미 오늘은 마이 멜로디로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벌레 아니야, 이거? 엄마가 나한테 벌레를 줬어? 이거 왜? 이거 왜요? 여기 왜 놨는데? 자, 일단 4번 고무 여기다가 펼쳐놓을게요. 대차기. 오케이. 잡아서. 잡아! 잡아! 돌려! 돌려! 옳지. 이러면, 짜잔! 자, 4, 5, 6, 7, 8. 4, 5, 6, 7, 8.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1, 2, 3, 9가 남았네요. 9번도 있으려나? 이거는 대체 나에게 왜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줬으니까, 가지고는 있겠습니다. 나 이거 여기서 여기 이거 쳐야 되단 말이야. 얘를 조금 땡기고. 아, 땡기지도 못해. 우리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플라라, 여기 웬일이야? 뭐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뭐지? 뭐 하는 거지? 자, 일단은 얘를 좀 밀어볼까? 와, 김도 힘짱 세죠? 이러면은 칠수 있겠다. 오케이. 조금 땡기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 내가 못 지나가네. 여기에다가 무당벌레를 넣으면은 못 치니까 얘를 땡기고. 아, 정말 안 그래도 우리 집 만물상인데 이상한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가든일? 그치. 이상한 엄마야. 그치.
이런 걸 나한테 왜 줬지? 진주는 제가 이 안에다가 넣을게요. 힐라라 너무 귀엽죠? 그쵸? 돈이 힘 너무 세? 그치? 멋있지? 자, 멍멍이한테 먹이로 진주를 근처에 해주겠습니다. 어디갔지? 이거는 지갑에 넣고 이거는 배우기. 따다단! 연근용 산울타리 레시피를 배웠다! 아, 얘는 집어서 다시 놔야 되는 건가? 멍멍아, 내가 진주 줄게. 아이, 거참. 그래도 밟아지니까 뭐 대충 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은 이따가 하다 보면 있을 거고, 이제 인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라라 플라밍고인가요? 맞아요, 플라밍고. 홍학이라고도 하죠? 따다다다단. 자, 오랜만에 인사를 좀 떠나볼까요? 우와! 오수자! 안녕하세요. 고순이구나. 맞아요. 옷을 사러 왔더니, 옷을 팔러 왔더니. 완전 좋아요. 제가 맨날 그 ATM기로 옷 사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온다고요? 아, 맨날 와주세요. 오케이. 플랫! 자, 옷을 좀 사볼까요? 엄마가 용돈도 줬겠다. 와, 생각보다 옷이 괜찮은 건 모르겠고, 아무튼 많네요. 이거 뭔가 되게 우아하다. 이거 누군가에게 선물로 사주고 싶다. 긴도이랑은 좀 안 어울리지만.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 상의랑 하의랑 합쳐진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피스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올인원. 저에게 어울리진 않겠지만 한번 사볼게요. 모자? 두꺼운 안경? 박스 플리츠 스커트도 어떻게 입으면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할래요! 짜잔! 굉장히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보겠습니다. 맞아. 전부 세트 멜빵 다 좋아합니다.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그만 볼래요. 네. 밤 10시까지 있는구나. 맞아. 좀 일찍 다녀야 되는데, 그쵸? 이거 뭐야? 여기 왜 의자가 생겼지? 엄마가 해놨나? 나 가게에 누구 놀러 온 줄 알았잖아. 자, 오늘 더 이상 내일은 갈 수 없다는 너구리 그 뭐냐 여기 모시기 안내소 가볼게요. 따다단. 안녕하세요. 주민들 다 왔는데 또 시키실 거 없나요? 안녕 그리. 뭘 하면 될까? 없어? 그래, 알겠어. 자, 일단은 쓰레기통들이 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가져가고, 종이박스, 완전 완소템, 점토 가져가고, 종이박스 뭐 이렇게 많아? 아, 애들 이사 와가지고 박스가 많이 생겼나 보다. 그쵸? 아싸, 쓰레기. 우리 고물상에 딱 어울리는 쓰레기들. 자, 그리고 한번 접속해서 오늘 살 수 있는 걸 한번 사볼게요. 쇼핑! 짜자잔! 잔디깎기! 잡지! 워크캣! 다 봤던 거 있던 것들이잖아. 속을 뻔했네, 요거. 포켓볼 옷인 줄 알았는데. 속을 뻔했는데. 근데 색깔이 긴도이가 좋아하는 빨간색 플러스 하늘색이거든요. 요거 일단 하나 사봅시다. 요거 사고. 그리고 데님 스커트, 러버토 스니커 요것도 살까요? 하고 잠수복, KK 빌리. 나머지는 뭐가 바뀌었다. 어버이날 감사 머그컵 이거 엄마 사줘야겠다. 이거 사고. 선물하기가 바로 있네요. 엄마한테 선물하기로 보내줘야겠다. 섬 주민. 엄마랑 같이 동숲을 하면 좋은 점. 예쁜 꽃 편지지에다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구나. 엄마 항상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보내니까 받아줘. 앞으로 잘 부탁해. 좋습니다. 엄마한테 카네이션 미리 보내기.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보낼까요? 어버이날 감사 머그컵 선물하기. 어버이날 선물을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자, 여기다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날 감사 머그컵을 보내니까 받아줘. 오케이! 따다당!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사고 집에 가겠습니다. 종료! 돈을 갚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다 모이지 않아가지고 천천히 갚아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리잖아? 뭐지? 선물해가지고 뭐 마일리지 주려고 그랬나? 어, 그런가 봐요? 뿅! 어, 쇼핑 300여! 아, 쇼핑을 23개나 했다고 내가? 자, 그리고 이제 끝. 그리고 근데 뭐가 떠 있는데? 이거 뭐 위에 있는 거 저거 뭐야?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먹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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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먹었어. 뭔가 먹었어. 그리고 와이 어 DIY 레시피에 뭐가 추가됐나 볼까요? 아까 이상한 거. 아, 연극용 산 울타리. 귀엽네 귀엽네. 어,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하나겠지 뭐. 어, 뭐야? 아까 있었는데? 뭐지? 누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섬 주민들에게 인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게도 한번 가봐야겠지? 인사하다가 자꾸 맨날 딴 길로 새죠? 긴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알겠죠? 빗자루 뭐야? 귀여워! 안녕! 빗자루로 신.. 아, 어, 깜짝이야. 왜 무슨 할 말 있어? 애기들? 안녕. 아,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불렀어? 아무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물을 200개를 샀대요. 근데 비쌀 때 샀대요. 또 엄마가 뭘 이렇게 품절시켰을까? 아, 이건 이게 세트야? 아, 안 살래. 빗자루만 있으면 나도 빗자루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살래요. 네,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귀여운 우산이다. 이거 있으면 나중에 우비 마련해가지고 장어랑 같이 신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어, 필요한 거? 아, 이제 리폰 키트도 여기 파는구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사 좀 하러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오늘 여태 알림 안 올렸죠, 여러분? 그냥 방송하고 있길래 그냥 들어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 마을 주민들이 다 집 안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여기 집 안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집 여기는 왜 이렇게 이쁜 집이야? 뭐가 이렇게 다른데? 자, 우리 리키 집부터 한번 가볼게요. 따다단. 김도인님 생방송 처음 봐요. 환영합니다. 리키 뭐 만들어? 내가 만들어준 배 옷장이랑 배 침대 쓰고 있구나. 안녕. 왜? 왜? 예용. 뭐 하고 있었어? 평범한 정원돌. 꿈속에서 생각했구나. 어, 나도 알려줘. 뭔지 모르겠지만. 어. 고마워. 고마워. 알겠어. 어, 뭔가 레시피를 또 줬거든요? 평범한 정원돌 배우기. 리키가 준 소중한 레시피. 리키 존다. 방금 졸았는데 리키? 어, 어떤 거냐면 짠. 평범한 정원 돌. 아, 뭐야, 그냥 돌이잖아. 뭐야, 진짜 평범하잖아. 리키야, 어, 나 너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우리 좀 친해지자. 통나무 다이닝 테이블은 안 만지는 게 좋을 거야. 사과주스 닦아야지. 야가야,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친해지자. 맞아, 일일이야. 애질 아버지 일기장 쓰는구나. 오늘 아침에 무판이 사왔다고.
아, 그랬구나. 잠깐 자고 가도 돼? 아, 귀여워. 아, 예쁘게 꾸몄네요. 이건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너무 귀여운 숲속마을집, 다람쥐스러운 집입니다. 자, 두 번째 집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두 번째 집에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가 아마 플라라의 집인 것 같아요. 플라라. 플라라 아까 인사했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내가 만들어준 테이블 위에다가 플라라가 여기 책 같은 거 올려놨다? 우와. 엄마가 있는 건가? 자, 마지막은 우리 아크릴. 여러분들, 아크릴 제가 제일 먼저 초대한 친구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했거든요? 아크릴 한번. 오! 아크릴 이제 와봤구나! 안녕. 아이고, 아이고. 생긴 거 너무 귀엽다. 그쵸? 얼굴이 진짜 너무 귀여운데? 뭔가 다른 동물들이랑 얼굴의 그 형태가 뭔가 확 달라가지고 신기하고 귀엽네요? 울. 화이팅해. 집 기대할게. 너 벽지 짱 예쁘다. 자, 근데 오늘 초이하고 형님을 못 만났어요. 아까 뒤에 누군가 얼핏 보였던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초이야, 형님! 안녕, 나무들 구해! 밤에도 다는 다 덤벼선 상태라고? 근데 형님, 내가 준 원피스 어쨌어? 형님, 내가 준 원피스 어쨌어? 운동하느라고 맨날 체육복만 입고 있고, 추리닝만 입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 줄게. 이거 원래 내가 리키 주려고 했던 건데, 리키랑 아직 안 친해져서 리키한테 나중에 딴거 주고, 형님한테는 내가 털호드 원피스 줄게요. 이거 입어볼래? 그래도 이상한 원피스보다는 좋아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원피스야? 그러네. 이것도 원피스네. 아, 미안해. 저 입고 다녀. 무선 전화기? 핸드폰 아니야? 무선 전화기면? 우와. 감사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무선 전화기라는 걸 받았거든요? 배치하기. 엥? 이거 김도희 진짜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 집에 있던 건데, 이런 전화기. 약간 그, 다이얼 누르는 전화기 다음으로 있었던 집 전화거든요, 이런 거?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이 없었고, 집 전화를 다들 놓고 공동으로 썼었어요. 진짜 통화만 하는 용도로. 그럴 때, 진짜 띡띡띡띡띡 하면서 하던 그런 추억의 전화기인데, 이런 거를 왜 형님이 갖고 있지? 헐, 모래성이다! 헐, 모래성이 여기 있지? 엄마가 나 없는 동안 좀 많이 뭔가 했나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이를 찾으면 되는데, 초이가 어디 있을까요? 초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꽃들 진짜. 곳곳에 꽃밭이 있네요, 저희 섬에. 엄마 주신 것 같아요. 쟤 엄청 크다! 이거 잡아보자. 나 이걸로 빠르게. 오케이. 가지마. 완전 커! 상어 같아! 놔두려고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잡으려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 초이 어딨지? 초이야! 아하! 플라라! 앉아서 뭐해? 플라라 뭐 하는 거지? 호박이 자라고 있네요. 아주 조그만 호박. 근데 우리 초이가 어딨는지 안 보이네. 초이야. 엄마지? 초이다. 초이. 여기서 왜 초이는 내가 준티잘 입고 다니네. 이야기하자. 응. 오, 저번에 했던 말 아니야, 그거? 재밌는 얘기 없어? 오늘도 별 떨어지는 날인가요? 초이한테 줄 만한 선물이 있나? 너 점토 좋아하니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오늘 산 옷이나 한번 입어볼까? 이거 바로 살수 있잖아, 쓸수 있잖아. 그치, 뭐지? 입어볼게요. 여기서 산 옷은 바로 입을 수 있나 보네요. 착용! 아, 뭔가 되게 우아하다. 되게
근데 똥배가 나와서 너무 웃긴데? 자, 그리고 박스 플리츠 스커트. 오, 나쁘지 않아요. 체크무늬 로브 스커트. 이거는 쓰레기통에서 줄 선 거거든요? 종이 박스. 아, 그렇구나. 일단 다시 오늘의 패션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너구리도 나한테 뭘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뭐야, 이렇게 많아? 뭘 하는 거지? 낚싯대, 도끼, 삽, 낚싯대. 우리 엄마 뭘 이렇게 공장식으로 만드는 거지? 뭘 하는 거지? 어, 왕 물고기다. 다시 잡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꼭 성공해볼게요! 잉? 잉? 핫! 핫!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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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죠? 모두모두 사이좋게 뭘 했는데 준 거지? 끝내는 법 뭘 해서 준 거지? 또 있다. 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이거 황어 낚기 캠페인이 뭐야? 황어 낚기 캠페인이 뭐라?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주민들 만나긴 했는데 한 명은 짐 풀고 있고 한 명은 뭔가 바빠 보이고 한 명은 너무 한가로워 보이고 오늘 그러면은 새로운 주민들이 다 모인 기념으로 마을에서 또 가볼까? 우리 마을에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마을에서 한번 여행 가보자 언니 괜찮죠? 마을에서 아직 어차피 자리는 많으니까 새로운 마을 섬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티켓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마을 티켓 들고 가볼게요. 와 진짜 많죠? 이걸 주머니 넣고 가자. 야호! 여러분들 긴도이가 여러분들의 섬을 방송할 때마다 한 곳씩 놀러가고 있는데요. 꿈녀박스 팬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수초대장 게시판에서 공지 꼼꼼하게 읽고 말머리랑 규칙에 맞게 잘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섬을 꼭 놀러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적혀있으니까요. 그거 눌러서 간단하게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자리 있냐고요? 자리가 왜 필요해?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저 외출할게요.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맞아요. 마을섬으로 한번 여행 가고 싶어요. 짜잔! 탐슬에서 집터 짓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출발! 어차피 여기서 꼬셔도 나중에 오잖아. 그쵸? 어? 안 돼? 여기서 안 와요? 집터 남냐고요? 저 지금 5마리 있어요. 그럼 10마리까지 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 됐나요? 안 와요? 안 와요? 집터가 없으면 주민 안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만났는데 아주 귀여운 주민 만나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오가 진짜로요? 집터를 소환하고 가야 된다고? 일단 아무튼 왔으니까 한번 누구 왔는지 구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만날 수도 없다고?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돼 안돼 아무도 없다니 말도 안돼 사다리도 없어 사다리도 없고 사다리를 만들자 내 마을 티켓 아깝다 그쵸 만들래 그러면 사다리를 여기 있다 뽑지도 없어 여기 벌 받으러 왔나요? 오늘?
괜찮아. 맨날 너무 바쁘게 지냈으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힐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노가다 여기서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맨날 엄마가 다 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선물해주고 그랬거든요. 오늘 좀 힐링을 좀 노가다로 힐링을 한번 해볼게요. 하인슬리 만나고 그럼 나중에 집 터 생기면 그때 마을섬 여행 갈게요. 자, 먹기. 와, 코코넛을 이렇게 껍질째로 씹어먹는 엄청 튼튼한 이빨. 그리고 체리도 다 먹겠습니다. 야호! 냠냠냠냠냠냠. 다른 사람 집 가요. 뱅업에다가 초대장 남겨주시면 제가 갈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안 갈 겁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글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일찍 그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갈 수도 있어. 어차피 벌써 40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뭐야! 나 도끼도 없잖아! 나 여기 살 수 있는 게 과일 씹어먹는 거랑 잡초 뽑는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낚시나 할까요? 야, 외롭고 쓸쓸하다. 여기에서 낚시라니. 심지어 낚시도 못하는데. 저 앞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근데 연어같이 생겼어. 왜냐면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거든요? 연어! 아! 분명 연어였을 거야. 연어였는데 내가 놓쳐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거지? 분명 연어였을 거야. 그쵸? 슉! 먹자! 연어 넣어라. 연어. 꿀이지. 왕구. 잠깐만. 잡았다. 우와, 짱 큰 거 잡았어요. 물고기 진짜 많은데 여러분? 완전 진짜 한 발자국 가는 물고기 있고 한 발자국 가는 물고기 있는데? 먹자. 너 글로 가면 바다다. 안녕? 안녕? 아. 이래서 낚시는 참을성 없는 여우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아주 그냥 손으로 후려쳐가지고 잡아야지. 곰마냥. 장대로 건너봐봐. 아, 오케이. 장대로 건너가 볼게요. 장대로. 점프! 야호! 주민도 없고. 별보고 소원이나 빌어야겠다. 발은 예쁘네. 주민 만나러 왔는데 주민도 없고 도끼도 없고 벌레만 있고 낚시도 못하고 빵이랑 왕튼튼 먹어버리고. 뭐야? 황어잖아. 오늘 황어잡기 캠페인이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차라리 우리 형님이랑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말지.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집에 갈 거야. 집에 보내주세요. 아, 도님 배 빼고 모든 과일은 500배를 팔려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과일 좀 주워 올게요. 과일이라도 주워 가자. 8개나 먹었는데. 그 와중에 과일 8개나 먹었어. 도끼도 없으면서 과일 8개 왜 먹었어? 어떻게 그러지? 아, 이거 삽으로 통째로 풀 수 있지 않나? 여러분, 그쵸? 삽으로 퍼버릴까?
캠프로 푸면은 근데 그 목재를 안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정말 외롭고 쓸쓸한 동서핀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거 나무 흔들기만 해도 막 목재 나오던데. 난 안 나오지. 어, 나온다, 나온다! 아, 나뭇가지잖아. 에이? 도망가! 에이? 저 사부를 풀려고 도님이 과일 드시는 줄 알았어요. 가 뭔 소리죠? 마이섬 주민은 집터가 있어야지 마이섬에서 주민 만날 수 있어요. 원래 저 세 마리는 집터 없어도 돼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집터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을섬은 나중에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 부자다. 저 바닥은 저거 뭐지? 아! 다리 꽂혔다. 포기할. 생명을 두고. 바닥 파볼까? 아니야, 자리도 없어. 그냥 집에 갈래! 저 집에 갈래요. 네. 돌멩이 하나 놓고 왔어요. 바닥에 별 표시는 화석이에요. 아, 아 그러게요. 저 여기서 화석 한 번도 안 캐봤네요. 엄마가 다 했네요. 땅은 많이 팠는데 맨날 그 돈 나오는 빛나는 구멍만 파고 땅은 한 번도 안 파봤네요. 탑으로 나무 풀려고 과일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렸어. 나무를, 과일을 먹어야지 나무를 팰 수 있는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목재가 많은데. 흠. 일단은, 상점에 가가지고, 갖고 있는 걸 좀 팔겠습니다. 안녕. 따라라. 그럼 오늘 뭐 할까, 여러분? 이쯤에서 다른 친구 섬 탐험 가면 딱 있기는 한데, 재밌는 아이디어 있나요, 여러분? 재밌는 아이디어. 여기도 뭐 파나? 아. 아, 맞아. 우리 저번에 뭐 샀었지 않나?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동양풍 울타리? 우리 저번에 여기에서 마일로 뭐 샀잖아요. 그 바디 페인팅? 그거 파 샀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걸로 내 팔다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돈이섬 어떻게 가나요? 제 섬은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저 꿈번지 주소를 눌러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꼭 업데이트하고 끌 테니까 긴도이 섬 꼭 놀러와 보세요. 바토리인가 콩돌이에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안녕, 바토라. 안녕, 바토라. 저 물건 팔러 왔어요. 여러분들 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창에 있는 동숲초대장 링크 눌러서 제 팬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의 섬에 이미지를 올리고 섬에서 초대를 정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 웬만한 거 다 팔아볼게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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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화기 우선 녹슨 부품 이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히어로 모시기 만들 수 있다 했거든? 이거 녹슨 부품 일단 한번 모아볼게요. 그러면 점토도 팔고, 나머지는 다 소중해. 아, 요거 하나 더 있다. 요거, 결정. 네.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비쌌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팔았어? 너 뭐 중요한 거 판 거 아니겠죠? 히어로 로봇,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맞아. 알고 있죠. 제가 몰라가지고 한 번도 바위도 못 깨려보고 나무도 못 파봤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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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페인팅을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꼭 색깔이 바뀌어서 제 팔다리 색깔을 좀 제 피부색하고 똑같이 바꿔보고 싶거든요. 제발.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두근두근. 과일이 비싸서 그래요. 아, 그래요? 별로 많이 안 모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이 가격이 비싸긴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가지고 온 거. 우와, 나왜돈또 많지? 아, 방금 팔아서 돈이 생긴 거구나. 다 요거 수납하고, 옷 가져온 거다 수납하고. 와일드 일단 수납할게요. 아깝다, 하나 그냥 버렸잖아. 종이박스 수납. 종이박스 수납. 오늘 인테리어나 할걸 그랬나? 노란 우산 수납. 무선 전화기 배치. 이거는 아니. 이제 이 해마 같은 애들을 밖으로 좀 내쫓아도 되지 않을까? 3단으로 쌓아지면 될까? 일단 책더미를 어차피 못 걷으니까 여기다가 좀 놓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걸 여 앞에다 놓자. 그러면 훨씬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안에 쿠션도 보이고 좋다. 이렇게 놓고, 이 책을 요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선풍기는 하나 위에 벽걸이 있으니까 너는 잠깐 들어갈래? 넣기. 와이. 이거, 이런 거좀 넣자. 가방을, 그리고. 아이, 몰라. 이거를. 아. 됐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뒤쪽으로 못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구들을 조금만 땡겨볼게요. 아, 이 해마 진짜 해마 누가 갖다 놨어. 오, 통으로 움직이네요. 테이블! 하이, 치사해. 테이블을 앞으로 빼고, 책상. 박스, 내 소중한 박스. 뭔가 자리가 바뀌었지만 기분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뒤로 지나다닐 수가 있겠죠? 됐어. 좋아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 아니, 정말. 아, 지나갈 수 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거울 보고 바디 페인팅 해야 되는 건가? 저 노래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만 그런가요? 자, 거울 보고 바디 페인팅을 한번 해보자. 아니, 이 정말 정말 화가 나더라. 돌려. 오케이, 자, 거울 보자. 이미지 변신을 할까? 변신할래? 오, 피부색이 이거야? 바디 페인팅이 지금 요거 몇개 생긴 거 요건가요? 우와, 귀엽긴 한데 이거라면 N%를 만들 수는 있겠는데. 아, 이거였어? 나는 그냥 그 뭐지? 얼굴에다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런 M%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까? M% 근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치렁치렁 긴 스타일이라서 여기 없을 것 같거든요. M%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1%도 그냥 이거랑 비슷한데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 귀엽겠다. 1% 쇼컷 버전. 머리카락 색깔 빨간색이고,
그리고 눈이, 엠퍼센트 눈이 콩알 눈이야. 여기 없네요. 콩알 눈. 플라라 같은 콩알 눈이 없네요. 아쉽다. 그러면은 약간, 요런 느낌? 엠퍼센트가, 깜정색 눈. 좀 아닌데, 무흑해 아니지? 그리고 코가 없어야 돼. 코가 없어. 입이 그리고 동그래요. 엠퍼센트는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취소. 잠깐 상상해봤어요. 엠퍼센트가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할로윈 기념으로 나온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한 거는 제 그냥 피부색 손끝으로 갈수록 진해지고 발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그거를 원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요, 지팡이 코디를 좀 한번 제가 최근에 입었던 거 해가지고 한번 싹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입은 옷은 여기다가 근데 같은 아이템을 중복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토리만 빼고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도토리는 제가 무조건 끼고 다닐 거라서. 도토리 빼고. 자, 뭐 오늘은 그러면 지팡이 편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팡이 코디 편집. 김도희가 재밌어하는 언니피기 시간입니다. 지금 입은 옷 등록을 여기에다가 지금 입은 옷 마이 멜로디 패션.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게 이름 정하는 거. 그리고요, 제일 메인에다가 코디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김도희의 오리지널 김도희 이스터로운 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 요거. 아, 귀여워. 뭐 하는 짓이야. 너무 귀엽다. 요거면 된것 같은데? 이게 다였나? 여기다 도토리 가방을 딱 매야지 완성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도토리 가방을 주겠습니다. 아, 그치. 이렇게 해서 결정. 뭐야. 뭐야. 포즈 11도 됐잖아. 짜잔! 자, 그두 번째 착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복 패션 하자. 교복 패션. 조끼 와이셔츠에다가, 바지는 회색 바지. 검정색 바지? 뭔가 추리닝 같아서 좀안 어울리네요. 이게 그나마 조금 교복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면 차라리 치마? 베이지색 치마도 생겼어요. 베이지색이 뭔가 교복 같다. 자, 그리고, 모자는 안 쓰는 게 조금 더 학생다울 것 같고요. 신발은 요것도 어울리고, 요것도 어울리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도 신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전 양말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요. 슬프게도. 여기서 조금 심심해졌으니까 교복 치마를 빨간색으로 할까? 어떤 게더 이뻐, 여러분? 빨간색 교복하고 베이지색 교복하고 뭐가 더 좋아요? 흰색 실내화 같아서 좋아요. 그랬어요? 이 시국에 마스크 써야죠. 싫어. 여기서까지 쓰고 싶진 않아. 베이지색? 빨간색? 베이지색? 베이지색이 더 인기가 많네요. 그럼 베이지색, 이렇게 세트를 입겠습니다. 나중에 뭐 책가방 같은 거 생기면은 여기다가 추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로 교복 패션 결정하겠습니다. 결정. 짜잔. 자, 다음은 어떤 걸로 만들까요? 농구 패션. 우리, 최근에 입었던 농구복 패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뭘 입었더라? 반바지 입었었던 것 같은데 치마 입었나? 그렇게 치명적인 표정을 지어봤자라고. 이거 입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적 모자를 썼었어요. 해적 반다나 쓰고. 그리고 신발은 여기다 운동화 신었었는데 우리 슈슈랑님이 줬던 거 없으니까 아까 거기 써버렸으니까 슬립 온 신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없네요. 자, 얘들의 결정. 코디 3번입니다. 따단! 하나만 더 만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코디는 일단 아직 많이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자, 마지막은 어떤 코디를 만들까요? 1번은 올인원 패션. 이거 되게 뭔가 여리여리하고 예쁘기는 한데, 긴돌이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뭐가 좋을까? 이것도 근데 긴돌이가 좋아하는 맨투맨이에요. 이것도 귀엽고. 여왕도님 해봐요. 여왕도님? 이거 약간 학교 선생님 같은데? 약간 학교 선생님 패션인데? 여왕 구두 우비세트 빨리 만들고 싶다. 우비세트 그쵸? 아니면 여기다가? 아, 뭔가 여왕님의 사복 같은 느낌?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나 왜 옷을 벗고 있지? 자,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 옷을 입자. 브루킨이 불 꺼지니까 예쁘네요. 뭐하냐고! 아, 여기 아이템들이 여기도 많이 있네. 이것도 해야지. 아니, 의자는 왜 가져가? 내가 진짜 아끼는 아이템들 여기다가 다 해놔가지고 까먹고 있었네요. 불을 왜 자꾸 켜지? 얘가 플러스 이거 이거를 수납하기 그리고 이쪽에도 모자가 있거든요. 리본이랑 이것도 수납하기 됐어. 하나만 더 만들어보자. 파란 옷에 빨간 모자 쓰고 도토리 가방 거기다 하자. 오케이, 거기다 할게요. 마이멜로디 지팡이 코디에 넣어버려서 옷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팡이 코디 편집. 요거에서 코디 바꾸기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이거랑 도토리 가방을 빼고 신발을 얘한테 파랑이 신발을 아까 파랑이 신발 신겼나? 여기에다가 이 모자를 씌워볼까? 싫대. 마음에 안 든대.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그냥 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하는 건 어때? 이거 어때? 일단 여기는 장화를 대충 신어놓읍시다. 요렇게 해놓고요. 얘를 해놓고 뭐하는 거야? 느낌표를 왜 넣는 거야? 자, 좋았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긴도이의 코디를 넣겠습니다. 코디 진짜 찐도이입니다. 이제 자, 여기다가 작업복. 그렇지. 동물귀 동물 이거 동시에 못하나? 아, 이것도 귀엽다. 짠! 요렇게 됐죠? 코디 4번. 역시 4번이 최고야. 짜잔! 근데 대표 옷 하나만 나오네요? 뭐 하나 더 해볼까? 자, 그리고 김도희에게 요게 있었거든요. 매듭 티셔츠? 요게 김도희 자켓 옷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줬었는데 이게 동물의 숲 특성상 똥배가 나와가지고 요거? 반바지가 없어져가지고 그쵸? 아, 뭐 그렇게 치명적인 표정을 지어. 이거? 귀엽다. 아,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쵸? 짠!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더 예쁜 재료가 많이 모이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억지 코디였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나가고 벌써 그래도 한 시간이 돼버렸네요. 진짜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오늘 알람 울렸어요. 알람에 집착하게 돼. 알람이 하도 안 울려가지고 오늘 알람 안 왔어요. 끝까지? 아 진짜 너무하네 유튜브. 배신감 느껴지네.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새총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가 대각선은 제가 잘 못하거든요? 별 지팡이 리틀 트윈스타 지팡이가 반짝반짝하는 그거였죠. 얘를 여기다가 놓읍시다. 반짝반짝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총을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뾰라랑 하고 원하는 걸로 샤라랑. 아 너무 귀엽고요. 너무 귀엽고요. 아 완벽하네요.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초이 여기서 뭐해? 그럼 너가 우리 집 앞에 있었잖아. 뭘 줘야 될까? 네가 참 멀쩡 챙겨준다고 그러냐? 내가 뭘 갖고 있나? 돈 줄까? 여러분 돈 줘도 되나요? 돈 줘도 되나요? 빨간 튤립 갈래? 건물이야 내 마음이야. 초이가 꽃을 좋아했구나. 아구 귀여워.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제가 우리 주민들만 보면 자꾸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빨리 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이는 꽃을 좋아한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잎 성게 이거 뿌리고 오케이. 이거는 배치하기 오케이. 그리고 레드 티셔츠 수납하기 하겠습니다. 차! 아 뭔가 방이 밝아졌다 했더니 불이 켜져 있구나.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어두운 방을 좋아합니다. 야행성 여우라서. 차! 살짝 새로워진 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조명이 너무 빡 조명 아닌가요? 도희님의 마음 저도 갖고 싶은데요? 이거 만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이거 꽃 요거가 그 아까 샀던 그 예쁜 옷 있잖아요. 뭔가 정장같이 생긴 올인원 옷? 그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거랑 구두랑 한번 신어볼까? 근데 스타일은 아니겠긴 하지만 뭐 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옷 꾸미고 놀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치? 엄마가 꽃을 열심히 따가지고 나에게 화관을 만들어줬으니까 요거를 한번 그럼 꾸며보겠습니다. 지팡이 코디 편지. 변신 중에는 코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벌게 벗고 있는 것인가? 아 이런 변신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아니 넣기. 짜잔. 됐어. 이제 됐죠? 지금 너무 예뻐졌어요. 그쵸? 지팡이 코디를 하나만 더 편집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기다가 화관을 쓰고. 화관이 너무 얹어져 있는 거 아니야? 화관이랑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꽃집에서 일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 뭐가 더 예뻐? 요거랑? 요거랑? 뭐가 더 예뻐요? 그게 더 맘에 들어 너는? 그리고 신발은 요거
요염해졌어, 표정. 김도희. 앞치마 이뻐요?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앞치마? 앞치마가 마음에 들어? 이거랑. 이것도 예쁘지 않아? 약간 여신 스타일. 오늘은 그러면 앞치마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거 같이 할수 있는 게, 좀 양말 같은 거좀 사고 싶은데, 양말은 진짜 정말 안 주네요. 치사하게. 그렇죠? 코디? 6번.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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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앞치마 패션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바로 변신 가능. 짜잔! 여러랑! 여기서 앞치마 패션. 핫! 캬! 어떤가요? 이제 내일은 요 패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민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으니까, 만나는 친구 한두명 정도, 두 마리 정도한테 인사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봐. 안녕. 다음은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이 친구 집에 있네요. 우리 아크릴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선물도 막 주고, 예쁘게 옷도, 이런 할머니 옷 말고, 예쁜 옷 입히고 싶어. 저거 너무 할머니 니트 같아요.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 아크릴, 나 가볼게. 안녕! 내일 또 놀러 올게. 안녕! 자, 그러면. 동물의 숲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도희를 여러분들의 섬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김도희에게 꿈녀버스 팬카페 오셔가지고 아니 뭐야 동숲 초대장을 꼭 날려주셔야 돼요. 게시판에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느냐? 제 꿈번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꿈번지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꼭 오셔가지고 놀다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 침대가 벙커 침대는 못 들어가고 몽쉘의 침대밖에 없는데? 아 예쁜 침대 갖고 싶은데. 난 벙커 침대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벙커 침대가 여기 낮에 올라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돼? 약간 좀 너무 내 취향이 아닌데. 자, 꿈번지 업데이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왜 앉아? 자, 농실한테 가자. 응. 자자. 변신을 풀라고? 나 그럼 맨몸이란 말이야. 진짜 까탈스럽게 구네. 비리리? 그래, 잠옷 입고 자자. 그래, 빨개 먹고 자자. 그래. 쿨. 아, 그러면은, 기본 착장 있잖아요. 우리 아까 4번 코디를 기본 착장으로 입고 다니고, 나머지를 조금, 지팡이에다가 등록하고 다니면 될것 같아. 어서오세요. 뭐 해야 돼요? 맡겨둔 꿈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뭐 해야지 내 꿈번지 업데이트 할수 있어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두 번째 거? 오케이. 맞아요. 이거 업데이트 하고 싶습니다. 네. 프레시한 지금의 모습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저기 저토 같은 거에서 저 도넛츠 같은 거 나오는 거 너무 귀엽다. 릴렉스, 릴렉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뭘 몰라가지고 맨날 꿈뭔지 업데이트도 안 해놓고 첫날인 걸로 유지해놓고 맨날 놀러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성 그대로 놀러올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또 꿈뭔지 많이 많이 놀러오시기 바랄게요. 응. 감사합니다. 번호 맞지? 2559-4154-3934. 오케이. 일어날래. 네, 안녕. 와와와와와와. 그러면 변신 푸는 거까지 하고 갈까? 아니야. 내일은 또 이러고 있으면 내일에 의상이 도착할 거야, 그쵸? 이거 집어넣고. 섬 어딘가에다가 꿈본지 저장할 수 있는 침대를 좀 설치를 해놔야겠어. 우리 집에 설치하면은 너무 못생겼어.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아유, 그럼 밖에서는 잠을 안 자서 안 되나? 밖에다가 침대 설치해놔도 잘수 있나, 여러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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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야자 배치를 바꿔놨잖아? 오케이. 이거 나쁘진 않네요. 이런 데서 좀 자면 좀 좋겠구만. 이런 데서 꿈번지에 접속하시겠습니까? 안 뜨네요. 엄마 테이블이랑 체어 훔쳐가고 싶다. 마음에 드네요. 엄마 집 한번 가볼까? 마무리로 엄마 집이 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가볼게요. 이거 내가 우리 주민한테 만들어준 새집 같은데 뺏은 건 아니겠지? 제 방에 2층 침대 있는데 거긴 안 올라가져요, 여러분. 무지하냐? 오, 엄마 방 방이 벌써 두 개나 되고, 오, 조개로 화장대랑 다 만들고, 냉장고도 생기고, 전자레인지 안에 죽도 들어있고요. 오, 이건 뭐지? 아, 이거 우리 집에 선물해준 거 엄마도 갖고 있구나. 헐, 엄마 집 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뭐지? 뭐지? 나도 빨리 돈 갚아야겠다. 오, 여기도 뭔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설치해놨지? 이거를 링을 이쪽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링이 이쪽에 있어야지. 이거 뒤집어져 있잖아. 잘못 설치했잖아. 벽은 어차피 막혀있는데 두번 막혔잖아. 그리고? 오, 근데 나보다 훨씬 예쁘게 잘 꾸몄네요?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진짜 고물상, 만물상 느낌인데 엄마는 뭔가 꾸몄네요? 오, 예뻐, 예뻐. 되게 심플해. 가지고 싶은 집이야.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동물의 숲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막 급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한가롭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여러분들의 섬에 꼭 놀러 갈수 있도록, 꿈녀박스 팬카페에다가 글꼭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긴도이 초대 좀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기다릴게요.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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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뭐 할라 했지?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필라라 뭔지 기억나? 오야 귀여워! 응. 나랑 친구하자. 평생 나랑 친구하자. 오야 얘 너무 귀엽다. 플라라 너 뭐냐? 너무 귀엽네. 마일리지? 아, 친구랑 얘기했다고 주는 건가? 감사합니다. 나 뭔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무리 하나만 하고 끌려고 했는데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기억났어, 기억났어.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출금을 좀 일부라도 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님 만나기라니. 혼자 뭐 마시고 있어? 자, 저 대출 ATM기에다가 돈좀 넣고, 입금, 전액, 결제. 좋아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 통장 잔액, 전액.
결정. 오케이. 20만원 남았습니다. 20만원. 빨리빨리 돈을 갚아야지 나도 방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돈 열심히 갚아볼게요, 이제는. 다른 선 가가지고, 과일 따와가지고 파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빨리 이제 집터도 생기고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도 만들고. 나 빨개 벗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내가 뭐하러 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 여기 사는 건가? 아니야. 오늘 그냥 빨개 벗고 마무리 할래.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의 옷을 입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난닝구 입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숲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방송으로 넘어가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동물의 숲 부분만 잘라가지고 킹도이 채널에다가 하나하나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짧은 거는 1시간, 긴 거는 2시간짜리 영상이 이제 꿈녀버스 채널, 킹도이 채널에 노편집, 무편집으로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요. 한번 정주행하고 싶으신 분들 꿈녀버스 채널에서도 정주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의 숲 부분만 잘라서 올릴 테니까 꼭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동물의 숲 끝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 Kingdoi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